하이 여러분들 프로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드디어 광고를 합니다. 광고 이번에는 유료 광고인데요. 여러분들 잠깐 나가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. 진짜 신기한 친구들이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제가 온 곳은 장수촌이라는 음식점인데요. 음식점에 제가 왜 왔냐면 전 먹방 하는 사람 아닌데 자 여기 보이세요? 짜잔. 와. 와 이게 왜 여기 있지?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? 바로 두둥 피라루크입니다. 얘네들이 아마존강에서 말 그대로 제일 크고 300kg까지 커지는 바로 이 친구가 너 왜 여기 있니? 또 모여 있네? 나 때문에 왔니? 와 여기 장수촌 사장님께서 이 취미생활로 이렇게 고객들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피라루크도 키우고 있고요. 여기에 연못도 있어요. 와 보이세요? 제가 여기 온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먹을 것도 맛있지만 기본적으로 볼거리도 많아서 가족분들이나 연인 그리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렇게 모셔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장소이기 때문인데요. 고요하면서 좀 편안한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? 와우 피라루크만 있는 게 아니죠. 연못만 있는 게 아니죠. 바로 와 진짜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. 여기 설마타 육지거북이가 지금 하나, 두이, 석삼 한 마리가 안 보이는데요? 예. 아 여기 있네. 안녕. 해서 피라루크에 이어서 이 육지거북이 거북 친구들도 있습니다. 이야 친구들 보세요. 이런 것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조금씩 이제 체험도 하시고 구경도 하시고 뭐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? 여기 나름대로 동물원을 만들어 놓고 계셨어요. 그런데 요 녀석들 제가 직접 여기 수조에 들어가서 먹이를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. 근데 물고기한테 먹이 주는데 뭐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뭔 말이지? 여기 보이세요? 와 이거 또 막상 들어가려니까 겁이 나는데요? 착용 완료! 자 여러분들 이제 내려갑니다. 와 이거 지금 사장님 이거 한 1. 몇 메타 되지 않아요? 한 2m 가까이 되죠? 거기가 1m 30. 아 1m 30이요? 네. 야 그래도 야 내가 더 크다. 너 이거 덤비지 마라. 제가 한번 줘볼게요. 내려가서 저 좀 거 아님. 오 여여여. 자 들어왔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거무칙칙한 애가 피라루크인데요. 조금만 기다리면 친구들이 저한테 몰려올 가능성이 큽니다. 얘네가 이제 페루에서 온 친구들인데 아마존강에서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친구들입니다. 근데 얘네들은 다행히도 이빨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. 그래도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. 야 얘네들 한방 맞으면 나 바로 죽겠다. 야 에이, 이거 한번 제가 위에다가 한번 여기다 한번 먹이를 떨궈 볼게요. 봅시다. 호로로로. 어? 좀 더 이따 주겠습니다. 와. 어? 사장님. 어, 사장님 이거 왜 빼세요? 사장님. 어. 아, 이거 밥 줄 때까지 나오지 말라는 거구나. 어. 와 근데 여기에도 아로하나가 있어요. 아로하나 얘도 진짜 작지 않고요. 한 제 생각에 한 7-80cm 정도 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사장님 이거 뭐예요? 이거 아, 들어간 김에 저것도 닦아주세요. 아 역시 유료 광고는 어려워. 시키는 대로 해야죠. 어이 시원하다. 어이 시원하다. 얘들아 닦아줄게. 얘들아 밥 많이 먹어라. 친구들이 지금 엄청 돌아다니긴 하는데 제가 있어서 무서워서 그런가? 원래 먹으려면 벌써 이거 다 먹었다고 하는데 무서운가? 그래서 이따가 여기로 나가서 한번 줘보겠습니다. 내가 무섭긴 하지. 어 살았다. 동아줄이 올라오 동아줄이 내려왔다. 오 왔다. 저 줘볼게요. 오 대포 소리. 오, 야 들어가서 줬었으면은 완전 큰일 날 뻔했다. 야 이야 여기 보시면 토끼 거북이까지. 양아 토끼요 여기서 이렇게 죽으시면 안 되는데요. 토끼요 집 어디세요? 아저씨 원래 여기 집이세요? 아유 화내시네. 알았어요. 자 여러분들 이제 볼 것도 보고 했으니까 맛을 봐야겠죠. 제가 한번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이게 지금 누룽지 닭백숙이거든요? 진짜 먹어보겠습니다. 어, 냄새 되게 좋다. 고소해요, 벌써. 우와, 이거 뭐예요? 치즈 같아. 이 누룽지 정말 맛있어. 어, 뼈가 막. 와우. 아, 진짜 거짓말이고 진짜 맛있어. 뭐, 말로 뭐, 표현이 잘 안 되네요, 뭐. 말을 하면, 그렇게 같은 냄새이에요, 그냥. 다른 거 반찬 아직 안 먹어봤는데 아까 동그란 그거 뭐였지? 동그란 깍두기 무절인? 뭐. 이거는 살짝 그 푹 익힌 깍두기 맛 약간 살짝 막걸리 맛 살짝 나는 거 아 이거 잘했다 진짜 뭐 부모님들이나 딱 우리 젊은 층들도 다 좋아할 것 같은 딱 익숙한 맛이면서도 맛있는 네,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. 아 근데 겉절이가 진짜 맛있네요. 지금 누룽지인데요. 이거 약간 살짝 걸쭉한 느낌이 딱 들어요. 찐득한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. 고소해요. 고소한 맛이 많이 강하네요. 네. 누룽지 네. 맛이 이 누룽지가 엄청 쫄깃쫄깃해. 이거 주황색 부분 여러분들 빨리 드셔야 돼요. 이거. 먼저 드세요. 마지막은. 여러분들 이제 끝마치고 가는데 야경이 너무 이쁘죠. 저기 위에서 커피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연옥구도 있고 피라루카 내가 간다 아니 나 간다 안녕 두둥 오.